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마십시오. 이거 고속도로 점용한 것 아닙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로를 점용한 이미 미리 이전에 다른 행사의 사례들, 집회의 사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만 부허를 하신 것에 대해서 여쭙고 그랬더니 그 권한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도 법원도 법제처도 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참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집시법 15조에 보면, 12조에 보면 그 제한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전국에 대구에서 9곳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야, 대구에서 9곳이 있는데 그 9곳을 점용을 하려면 시장 허가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리 좀 해주시죠. 저한테 있습니다. 중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용현위원님. 법원에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법원은 그냥 행진하라는 권한만 있지. 자, 정리해 주시고요. 용현위원님, 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죠.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 이 퀴어문화축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던 이유인데요. 지금도 그 입장을 유지하십니까? 오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시에서는 반대한 일이 없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구역입니다. 네. 집회 제한구역에서 집회를 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그러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집회는 우리는 그거는 허용해 줄 수가 없죠. 네, 시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집회 금지 구역이다. 주요 도로가 이게 이제 도로법 61조를 근거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십니다. 사실 그거 위헌 판결 났습니까? 네,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아니, 어머님, 그게 시장님,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게. 지자체의 허가 권한이 있다는 게 아니고 도로 점용을 하라는 네, 그런 허가를 하는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미 이 도로 점용은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해당되는 행위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고요. 2016년 대법원에서도 집회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될 경우의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돼서 시장님께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반려하면서도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면서 그 앞으로 오버한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도로를 점용하라고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로에 행진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에 해당되는 범위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 봐주시죠. 예. 이게 시장님께서 좀 더 페이스북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네, 6월 15일에 1시간에 120여 대의 대중교통이 오가는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축제는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당연하죠. 그래요. 그 맞습니다. 그것이 시장님의 주장이신데요. 제가 반론을 좀 제기를 해볼게요.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바로 그 도로 중앙로 대구 대중교통 공용지구에서 대구시의 행사나 축제나 집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도로 점용을 허가를 하죠. 그렇죠. 있죠. 4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지구의 날 기념 대구시민 생명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도 열렸어요. 그러니까 1시간에 120여 대의 대중교통을 막고 도로를 점용해도 되는데 퀴어문화축제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퀴어문화축제를 하려면 대구시의 두류공원에도 있고 다른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주말에 버스 통행 빈번한 곳에 그걸 도로를 점거하고 축제를 하겠다는 주말에 겁니다. 버스 도로를 점용하고 행사를 하는 사례가 저렇게 많은데 퀴어문화축제만 안 되는 이유를 시민들께서 퀴어문화축제만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퀴어문화축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 퀴어문화축제는 인원도 소규모 인원이잖아요.
이거는 대구 시민들이 다 참석하는 거고. 네, 소규모 그래서 인원인지 아닌지는 그때는 그리고 그냥 딴 곳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네, 시장님 그리고 그 권한은 시장님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권한이 중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당 도로에 대해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시법 12조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라고 써 있습니다. 주요 도로니까 집회를 제한한다라는 건 집시법을 저는 잘 아실 법한 시장님께서 아니, 하실 말씀은 자치단체장은요 이거하고 별도로 도로 점용에 대한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아까 집시법 12조 그런데 경찰의 이런 권한이 자치단체장의 도로 점용 허가 여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아까 있습니다. 집시법 12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그 도로 점용에 대한 신고는 집회 시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여러 판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는 거고요. 그거 지금 이거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고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거는 의원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죠. 저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 지금 고소고발돼 있으니까 법원의 판례도 법제처의 해석도 경찰의 입장도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시장님만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의원님 혼자 우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난 그런 거 시장님 경찰도 법제처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모두가 법원의 판례도 모두가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법제처에서는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경우라고 집회 했습니다. 집회 주최자가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곧 집회 시위를 불허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에게는 집회 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경찰과 법원과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시장님. 그럼 제가 역을 안 물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단하고 집회 신고하면 이거 그 바로 시장님,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마십시오. 이거 고속도로 점용한 것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로를 점용한 이미 미리 이전에 다른 행사의 사례들, 집회의 사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만 불허를 하신 것에 대해서 여쭙고 그랬더니 그 권한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도 법원도 법제처도 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참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집시법 15조에 보면 12조에 보면 그 제한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전국에 대구에서 9곳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야, 대구에서 9곳이 있는데 그 9곳을 점용을 하려면 시장 허가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리 좀 해주시죠. 저한테 있습니다. 중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용현 의원님. 법원에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법원은 그냥 행진하라는 권한만 있지. 자, 정리해 주시고요. 용현 의원님, 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죠.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